7월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철에는 낮에 활동하기가 어려운 무더위를 우리가 느낍니다. 차라리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놀면서 생선을 먹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가 좋은 계절이 바로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농촌에서는 옥수수가 익어갈 때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또 수리치나물을 채취해서 삶아야 하고 곤드레나물도 채취해서 삶아야 하고 무더위에서 삶아내는 그 열기에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맛있는 생선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맛이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먹으면 그 맛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펄펄 끓여서 열기에 그 맛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그냥 라면 되겠습니까? 홍천 찰옥수수를 삶아서 맛있게 드셔야 비로소 여름 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천 찰옥수수는 무더운 여름철에 잘 익게 됩니다. 쫄깃하고 달콤하고 그야말로 여름철에 가장 맛있는 농산물 바로 홍천 찰옥수수 미백 2호가 익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 중순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홍천 찰옥수수 예약 주문을 해 오십니다. 재배되는 옥수수는 제철에 수확을 해서 바로 딴 상품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을 때 아주 맛이 좋은 상태의 옥수수 맛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찰옥수수는 바로 작업된 것을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택배로 보내드린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 날 여러분들 주소지에서 택배 상자를 열면 그 맛있는 홍천 찰옥수수를 받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덜 익은 옥수수 밭의 모습이에요. 큰 솥에 물을 담아놓고 옥수수가 익기를 기다리면서 수리치나물을 삶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기에 수리치나물을 삶아내는 겁니다. 여름철에도 제철처럼 수리치나물을 채취를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열기 대단합니다. 더운데 나물 삶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수리치 나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봄철에 심은 건데요. 지금 성장기를 거듭하고 있고, 일본은 채취를 해서 여러분들께 택배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리치 나물은 잎과 줄기 사이, 그러니까 잎꼭지 부분을 따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산나물입니다. 떡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수리치나물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진 산나물이 됐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곤드레나물 박스입니다. 한 상자에 8kg가 담겨져 있어요. 삶아서 데쳐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판매하는 데친 곤드레나물입니다. 지금 잘 손질을 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번 씻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한번더 씻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수리치나물의 재배 구역인데요. 이랑과 이랑 사이에, 그러니까 헛구랑 사이에는 볏짚을 깔아서 잡초 발생 억제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재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곤드레나물이에요. 잎이 부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때 채취를 해서 삶아 데친 것을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게 됩니다. 곤드레나물은 생것일 때는 몸이 물러서 생것 판매를 지양하고 삶아 데치거나 또 마른 곤드레나물 상태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포장은 건 곤드레나물은 1kg입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수리치나물입니다. 종이 상자에는 기본 4kg, 5kg 등이 담겨져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4월 말서부터 9월 중하순까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수리치나물을 판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작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리치나물은 봄철, 여름철, 초가을까지 수확돼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는 전통 떡재료입니다. 수리치나물도 삶아 데친 상품도 판매하기 때문에 사철 여러분들께서 수리치나물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치나물과 기타 농산물들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주문 상담과 구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삶아 데친 상품은 여러분들께서 택배로 받으시면 여러 번 헹구어 씻어 사용하면 됩니다.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는 봄철에는 묵나물도 준비를 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천 이신선 농장은 2011년 5월에 홍천으로 귀농해서 여러분들께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농산물이 있으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휴가지,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휴식 시간에 즐거운 먹거리로 쓸수 있는 농산물이 뭘까요? 홍천 찰옥수수 아니겠습니까? 홍천 찰옥수수는 생산 전 예약 판매 시스템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이 무덥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